지금은 쿠드롱 선수가 끌어치기로 각을 만들어서 종종 득점하는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이게 끌어치기를 이용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쳐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구는 코너각 라인 위에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 중상단 3팁으로 수구를 진행시키면 수구가 1, 2, 3 쿠션을 거쳐서 코너에 있는 목적구들 득점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수구를 중상단 3팁이 아니라 하단 3팁, 그러니까 6시 방향 3팁으로 진행시키면 수구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리고 당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6시 방향 3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6시 방향 3팁이 아니라 6시 방향 4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응용 라인 위에 1, 2적구가 있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뱅크샷으로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돌리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치를 보시면 뒤돌리기를 치기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치기도 애매하지만 마침 노란 공이 응용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옆돌리기 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1적구를 얇게 맞추면서 극하단 당점을 사용하는 게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이 감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분명히 한계점은 있습니다. 지금처럼 1적구를 4분의 1 두께 이상으로 맞춰야 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회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이것을 꼭 숙지하셔서 얇은 두께로 1적구를 맞출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